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굿바이카에서 넥소에서 탈거한 스택과 BOP들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구동을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이 시뮬레이터를 다시 이제 저희가 직접 제어가 가능한 발전기로서 구성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퓨얼셀 컨트롤 유닛을 직접 한번 개발을 해보고 이 컨트롤 유닛을 통해 가지고 구동성을 더 높이는 형태로 해서 차량이 아닌 발전기로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 기술 파트 담당하시는 상무님으로부터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살짝 아는 척 하면서 말은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무엇을 구현해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넥소 차량에서 이제 발전이 되면 그 이제 모터를 돌리는 게 핵심이었는데,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모터를 돌리는 거를 제외를 한, 네. 그러니까 발전기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점을 둔 것을 예. FCU 보드를 재사용을 함으로써 네. 거기에 프로그램을 이제 재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스택이나 BOP들을 컨트롤을 해서 네. 발전기로 쓸수 있는가를 네. 보는 것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을 한 것이죠?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존에 뭐 다른 부분은 이제 다 동일하고 네. 요 FCU 보드가 네. 이제 요것만 모든 거는 FCU 보드에서 제어를 하니까 요게 네네. 프로그램을 다시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요 프로그램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다. 예. FCU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핵심이다. 예. FCU는 저희가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임시로 제작을 한 것이죠. 네, 기술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거에 대한 형태라든지 모양은 달라지게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메인 브레이커에 해당하는 전원을 분자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전원 인가하고. 전원이 들어가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시동 전에 전원이 들어갈 상태고요. 네네. 지난번에 원래 저희가 그 시뮬레이터 단에서 전원을 인가했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동작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동작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네요. 아, 예, 지금 이제 냉각 펌프가 돌고 있는데요. 아, 냉각 펌프가요? 이거는 네. 전장 쪽에 냉각 시키기 위해서 네. 그쪽 부분이 돌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네. 바로 발전이 되는데요. 네. 시동키를 유지시로 네. 제작을 하고 시동키를 본 하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 컨트롤 보드 쪽,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된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예. 예. 여러 장치들이 물려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거기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제거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빼는 거고요. 필수적인 기능들만 사용할 수 예. 있도록 예, 빼내가지고 하는 것이고. 네, 시동이 걸렸고요. 예.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되나요? 지금 전압은 이제 353볼트가 스택에서 출력이 되고 아, 있고요. 예. 여기 지금 요 이게 부분에 이제 스택에서 출력되고 있는 전압. 예, 그렇죠. 바로 스택에서 전압을 읽으려고요. 네네. 요거는 이제 지금 커런트가 흐르고 있다는 배터리로 흘러가고 있는 전류량을 표시를 한 거고요. 아, 스택에서 배터리로 들어가는 전류량. 예. 네네. 지금 대략 27.8 예, 9, 뭐, 그렇게 9 정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암페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 스택 전압하고
여기 스택 커런트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37A가 나오고 있네요. 네. 350V에 37A면은 한 10kW는 훨씬 넘는 네. 예, 양이네요. 아, 네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는 기존의 시뮬레이터에서도 발전이 됐었을 텐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시뮬레이터하고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전기를 발전하는 것들은 같은 개념일 텐데. 네. 기존 넥스에서는 발전을 하는 이유가 이제 모터를 돌리기 위한 발전이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모터를 제거를 하고. 아, 모터가 제거가 된 건가요? 네. 아, 예, 예. 케이블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네. 이제 발전을 하니까. 기존의 넥스에서는 부품 하나하나가 연결이 안 되면 시동 자체가 안 걸려 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던 바와 같이 모터에 대해서 부분을 체결을 하지 않고 구동을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는 상황들을 모사해낸 것이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스택에서 발전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하는 것이 아닌 발전된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해당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한 발자국 또, 저희가 또 내딛는데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응용이라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앞으로 보급이 될 텐데, 전기차가 운행 중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네. 했을 때 긴급 출동해서 이제 충전을 시켜주는 아. 그런 거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 예, 좋네요. 네.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네네. 생각에는. 네네. 네, 뭐 알겠습니다. 어떤 뭐 또 외지의 발전기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번 또 진행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또 뭔가 변화된 사항들, 추가된 사항들이 있으면은 다시 또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